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럴 때 이렇게 뭐 농담이나 웃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두 연구원님이 계시거든요. 서장현 팀장님과 심수민 연구원이 있는데 내릴 때도 있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상승하는 쪽만 보다 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서 또 걱정이 더 클 수가 있는데 그래요. 이렇게 내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두 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긴장하셨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항상 주식시장은 내리고 오를 수는 있는데요. 예, 익숙해지면 이게 그 반대 양상이 나오면은 좀 많이 두려워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시각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두 분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원님 먼저 오늘 시장 보도록 하죠. 오늘은 뭐 미국이 아니죠.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밀어내리는 게 상당히 컸었거든요. 이 얘기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이제 유동성 논란이라던가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또 영국의 2차 셧다운 우려로 좀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고요. 아마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외국인의 대규모 선물 순매도로 좀 이어지면서 사실상 낙폭이 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양지수가 모두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일단 뭐 유동성 논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연준이 FOMC에서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좀 신중한 태도를 좀 보이면서 이러한 것에 따라서 이제 그동안 기업 펀더멘털과 좀 관계가 없이 유동성에 힘입어서 이제 급등을 해왔던 일부 종목이 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도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전업종이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중에 이제 운수창고라던가 운수장비, 그리고 의약품 업종 등의 좀 낙폭이 컸고, 반면에 이제 철강이나 비금속 광물, 통신업종의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 금일 개인이 좀 적극적으로 9천억 이상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이제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금일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 업종을 중심으로 좀 순매도세를 보였던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좀 달러원 환율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전일 대비 6원대에 좀 상승을 보이면서 1164원 선까지 좀 오른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전일 글로벌 시장에서 좀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전반적으로 약화된 투자 심리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유가에도 좀 얘기가 있었나요? 제가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39달러인데 네. 예, 예. 지난주 같은 경우 많이 내렸네요. 예,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선을 좀 회복을 하면서 좀 다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좀 다시 40달러 선을 하회를 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이제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가 좀 재확산되면서 일부 경제 봉쇄 재개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수요가 좀 재차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높아졌고요. 반면에 이제 공급단에서는 리비아가 석유 수출 재개를 발표를 하면서 좀 석유 수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리비아 같은 경우 이제 내전으로 인해서 일평균 산유량이 약 한 10만 배럴 수준밖에 안 됐는데요. 과거 산유량이 한 일평균 120에서 110만 배럴이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좀 수출이 산유량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었고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감산에서도 좀 제외가 되었던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리비아의 생산 차질이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 향후 산유량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오늘 전일 이제 국제유가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좀 OPEC 산유국이 뭐 임시 회의를 열겠다, 뭐 감산 규모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최근 낮아진 수요 회복 기대감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사실상 미국의 산유량도 크게 좀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계속해서 좀 유가의 하단을 좀 막아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상 유가는 좀 배럴당 40달러 선을 기준으로 좀 계속해서 등락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가 쪽에서 변동성 크지 않다라고 봐도 되죠. 네. 예, 갑자기 유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그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가를 칠 수 있는 이슈가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툭 내.
내려가면서 또 주식시장이 한 번 더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갑자기 네네. 그 생각이 나서 유가 지금 움직임이 어떤가 그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예, 괜찮군요.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팀장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 들어오면 지수가 그렇다 치더라도 종목별로 보면은 쫙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종목이 많이 눈에 띄었거든요. 예전에는 오늘은 그런 종목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떨어지는 거 받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해진 거예요? 힘이 약해진 거는 그 전부터 많이 약해졌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테마 쪽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테마의 움직임 자체가 어차피 이제 대형주 위주로 테마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면서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갔잖아요. 테마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예. 그렇죠. 이제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서 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네네. 간단하게 일단은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7천억을 팔았어요. 근데 보면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한 800억 정도밖에 안 팔았고 중형주 위주로 매물을 쏟아냈고요. 기관이 보면 대형주 위주로 풀었어요. 네.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 등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매를 하는 그쪽 차익거래와 관련된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을 특히 대형주 위주로 팔 수밖에 없거든요. 프로그램은 코스피 200 그렇죠? 종목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수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좀 복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체 시장 자체를 여기서 한번 좀 봐서 제가 이제 나올 때마다 조심해야 된다, 뭐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 했던 게 5월 이때 뭐 1950에서 뭐 그 정도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그랬는데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게 6월 초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그렇게 시장의 예상을 좀 하이할 수도 있는 거 아니니까 왜냐면 그 전부터 계속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시장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급등을 합니다. 저희가 실수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자리에 갔다가 옆으로 횡보 그리고 나서 8월 달부터 다시 올라갑니다. 미국 이때는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판기업들 위주로 그다음에 8월 달에는 그 소프트뱅크의 주식 옵션 이슈가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때도 더 폭등을 하죠. 계속 올라가고 우리 때는 이때 그 코로나 이슈 이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졌다가 미국 증시가 그 9월 달부터 이제 줄줄줄 흘러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올랐죠. 그건 이제 우리 미리 빠졌었으니까 그러다가 이때부터 빠졌죠.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8월 아니 9월 17일 네. 그러니까 9월 16일 날 FOMC가 끝났죠. 그 다음에 9월 17일 날 파월 연준의장이 나와서 그 다음에 성명서 내용에서도 그랬고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는 좀 신중함을 시사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좀 그 예상과 달리 좀 힘을 좀 약하게 생각을 했었던 유동성의 힘 그게 이제 상당히 강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조심해야 된다는 구간보다도 20%가 더 뛰었으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계속 커졌지만 일단 문제는 연준의 힘에 의해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끌고 올라왔다.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적으로 신용장구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끌고 올라왔었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이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좀 고개를 갸우뚱거리네요. 네네. 지난 6월 달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6월 달에도 그 FMC 이후에 파월 연준의장이 그 얘기하면서 미증시가 장중에 올라가다가 기자회견하면서부터 쫙 밀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동성에 관련된 우려를 표명한 이후부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악재성 재료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네. 여기서 주목할 게 있죠. 악재성 재료가 뭐가 있었냐. 첫 번째, 그 미 연준이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신중함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여기서 엉망이 된다라면 오늘 저녁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시장은 좀 압박을 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예, 두 번째, 그 영국의 2차 셧다운 이슈는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 이슈는 계속적으로 논의는 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에 있어라. 격리. 네. 그 지금 예, 우리 락다운이. 예. 3월 달에 급락을 했었던 게 사실은 예. 코로나 이슈도 코로나 이슈지만 미국이 셧다운을 하면서부터 네. 급락을 했고 네.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시장은 금융시장 전체가 그렇죠. 이제 망가지면서 빠졌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셧다운이라는 말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아요. 그 문제가 좀 있잖아요. 미국 증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물론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선 재확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로 통해서 다시 한번 격리 조치가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네. 그게 이제 진행이 되냐 안 되냐가 그쵸, 중요한 게 그쵸. 아니라 네. 그런 문제들이 네.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좀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라고. 물론 이제 트럼프는 나 우리 대선 전에는 안 올 거야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안 할 건데 안 하게 되면 IHM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듯이 10월달, 11월달부터 10월달 중후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일어났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5만 명대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좀 그 미국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페인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3만 명. 그러니까 뭐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 이슈가 당연히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 이슈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시장에 부담을 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니콜라. 네. 니콜라 이슈가 일단은 이게 사기든 사기가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어저께 일부 언론에서는 뭐 FBI에게 체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확인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곧바로 오늘 장중에 우리 시각으로 장중에 뭐 그건 아니다. 체포된 게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그게 사기냐 아니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종목들 그 부분에 대해서 니콜라가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 묻지마 투자라고 하죠. 우리 일부 이제 중소형주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 부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제 코스닥의 급락 요인, 오늘 코스닥의 하락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 그 다음에 일부 제약업종의 M&A 이슈라든지 뭐 인자 그 홀딩스 받는다고 하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시가총액 자체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개별 종목 이슈로 나왔던 내용들에 의해서 시장은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밀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게 뭐 새로운 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터졌다라기보다는 네.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한동안 꽤 그랬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네. 그와 관련돼서 움직여 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현물 아니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12,000 계약이나 네, 네. 매도를 내버리니까 네. 14,000 계약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선물이 줄어드니까 지수가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현물 자체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대체적으로 올라갈 요인이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과거 같으면 국내적인 내용들이 많았으면 네. 이 정도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가까이 순매수를 했으면 1조가 안 됐네요. 1조 정도 순매수를 했으면 네.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네. 낙폭을 확 줄이면서 왜냐하면 아시아 주변 지수 자체가 별로 안 빠졌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증시의 하락 요인은 이미 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반영이 별로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외국인의 선물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 내고왕 이벤트. 펀드 순증 금액에 따라 최대 5만 원.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 원.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 원.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